이렇게 공천이 한창인 각 당에서 요즘 회자되는 말이 이른바 자객 공천입니다. 상대 당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표적 공천을 뜻하는데 노림수가 숨어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내건 킬러 공천론은 국정의 발목을 잡아온 야당 의원들을 쳐내야 한다는 심판론입니다. 옛날 저기 아스팔트 데모하던 그런 기분으로만 국회의원 생활한 사람은 킬러 투입하는 거죠. 강경파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이상민, 정청래 의원 등이 표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에게는 31살의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을 맞붙였습니다. 지난 총선 문재인 대 손수조관 대결과 닮은 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한 호남 의원들을 겨냥해 외부에서 영입한 신인들을 자객으로 배치했습니다. 전략공천 1호인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를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지역구에 보낸 게 대표적입니다. 광주 전체로 나아가서 호남에서 개혁공천의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게는 새누리당 친박계와 더민주 친노 의원들이 심판 대상입니다. 이미 자객을 보낼 상대 10명을 공개했고 실제로 이목희,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자객 공천이란 말은 일본에서 거물급 정치인의 인기가 높은 신인들이 맞붙는 경우에서 유래했습니다. 자객이란 표현 자체가 선거 전술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정치인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선거 프레임을 강하게 부상시키면서 또 동시에 신인을 등용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수 신인 자객들은 필살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름값을 올리려고 타이틀을 붙여준 위장 자객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